상처가 고개를 드는 순간, 내면 아이가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순간은 분명 위기이지만 내 안에 진짜 내 모습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. 이제 상처의 처절한 양면성을 조금 알 것 같다. 상처를 꺼내보며 대면하는 순간은 미칠 듯이 고통스럽지만 상처를 꺼내보는 순간 내 안에서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힘도 함께 나온다는 것을. 내 자신의 진짜 그림자는 사실 대표적인 게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거든요. 예.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마주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사람들이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. 트라우마와 컴플렉스가 있는 자리를 자꾸 건드려주잖아요. 그러면 아플 것만 같잖아요.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트라우마와 컴플렉스를 계속 내가 치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창조성이 커져요. 예. 그건 저의 경험이에요.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. 막 상처를 지우개처럼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상처와 동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거예요. 그 상처가 나의 소중한, 그 상처조차도 나의 소중한 일부임을 인정할 때 그게 facing the soul이라는 거예요. 나의 진정한 내면과 대면하는, 예, 나 자신과 대면하는 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대해서 일단은 혼자서 좀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예, 혼자서 글을 써보신 다음에 그걸 아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, 어느 정도 약간 거리감이 생긴 것 같다,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세요.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,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보여주세요. 그러면 더 치유가 돼요. 그리고 그게 좀 더 되면 더 글을 좀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세요. 그러면 신기하게 나의 내적 자아도, 나의 성인 자아도 활성화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위로가 돼요. 이런 사회적 치유가 가능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선언해주고 고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.